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웃지 마요.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차이나? 중국? 아. 원래 차이나? 아유, 세상에, 이 시국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는데. 왜? 네. 왜? 이 시국, 왜? 시국이 어떤데? 예? 아니, 옷이 예쁘시네요. 네. 그냥 옷이 예쁘다고요. 그래, 알았어. 네. 예쁜 건 예쁘다고 해야지. 네.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네요. 나비가 어딨어? 여기, 거기. 아, 있네? 네. 나비 같이 날아가려고요. 짱이가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네, 파란색 좋아합니다. 이건 근데 파란색이 아니라 이건 군청색 같은 거죠. 파란 계통 좋아하잖아요. 네. 뒤에 특히 코끼리가 아주 예뻐요. 어, 용궁인데요. 네. 아픈 사람들, 네. 관세음 보살님이, 네. 관음 보살님이, 네. 밑에다가 용궁 해놓으라고 해놨는데 오늘은 그냥 저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올라왔어요. 이거 코끼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땅바닥에 있어야지. 코끼리 코가 저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뭐라고 했더라? 건강인가? 건강을 상징한다고 그러던데. 이거 봐. 복. 슉 해갖고 잡아야 되잖아. 아. 슉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 슉 이렇게 먹잖아요. 아. 코로 잡아먹지요, 몰라요? 코, 그렇네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셔. 나는 너무 좋아. 코로 한 방 먹였지. 네. 아, 그래서, 네. 아픈, 그, 자손들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 간세훈 보살님이 밑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니까, 네. 밑에다 용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보살님 밑에다가 용궁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기도 안 꽂고, 물도 없어요. 아. 여기서 뽀글뽀글 나와요, 연기가. 아. 그래서 앞으로는, 아픈 그 아들, 딸들, 자손들, 네. 있으면은 빌어줘갖고 물로 씻어주라고 아마 무슨 방법이 나오겠죠? 아니, 요즘에 아프신 저기 신도분들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네. 어른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네. 근데 어린 자손이 아픈 게 아니다. 네. 다 30대, 네. 40대. 요런 자손들이 아파요. 네. 나라가 지랄이긴 지랄이요. 나라가 뒤집힐려나 봐. 그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분들은요, 일단은 그냥 아픈 게 있고, 네. 근데 절대로 그냥 원인 없는 병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조상도 조상이지만 그 아픈 그 삼재팔란, 네. 그다음에 아홉수, 네.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리고 이사 가는 거, 어디 상가 상문 타는 거, 네. 이런 걸로 아주 잔잔한 곳에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큰 병이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병이 와서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네. 나 왜 변비가 걸리지? 그냥 약국에서 막 지어 먹는단 말이야. 네, 네. 진단을 안 하고 내 판단으로. 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여기가 아파요 그래갖고 그냥 이거 찍어보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단을 하다가 병을 키우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면 뭐가 초기다, 수술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이제 그때 겁나서, 네. 이제 엄마들이 와가지고 그때 일하는데 이제 사실 어쩔 수 없어. 뭐 사람이 눈으로 봐야지만 일을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또 한 번에 안 낫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한 번에 낫기를 바래요. 근데 그죠. 기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있어야 되고 내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30대 40대들 많이 아파요. 요즘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한 병도 안 왔어.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음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무슨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먹었지만 뭐 햄버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엄마가 해줬잖아요.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괜찮은데 요즘에는 거의 만든 그게 무슨 인스턴트. 네. 인스턴트를 먹다 보니까 사람들도 우유를 먹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소같이 지랄하고 막 발발발발 막 방방 뛰잖아. 네. 차분하지가 않고 엄마 모유를 먹고 큰 아이들은 가슴에서 심장으로 이 심장과 이렇게 마주치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해요. 근데 소젖을 먹고 큰 아이들은 승진이 급해.
아니 근데 진짜 음식은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가집에 가실 때 혹시라도 내가 하면은 밑에다가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고 네. 드시거나 아니면 먹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갔다 오면 분명히 얹힌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그게 이제 좀더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 약으로 지나고 소화 안 되는 걸로 지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병이 오죠. 상문, 동토, 이사동토, 산소탈, 아홉수, 삼재, 다 이런 거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땐 진짜 암으로 와요. 그 저번에 진짜예요. 선생님 그 신도분 중한 분이 이유 없이 계속 아프셨던 분 계셨었어요. 네. 그래갖고 며칠 전에 상갓집 갔다 오지 않았냐. 근데 네. 안 갔다 왔다. 네. 갔다 온적 없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아! 저번에 멀리서 한번 가서 인사만 드렸다.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한 방법은 100%라는 거는 없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집에 뭔가가 잘못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날에 자기가 일진이 안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는 그런 거낄 수가 있죠. 근데 뭔 그것도 얘기하려고 나 지금 이메 이렇게 긴 얘기를 시키는가? 오늘 처음이네. 아니 그냥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으면은 밖에 나가서 음식 잠깐 잘못 먹으면은 또 사람이 또 잘못될 수도 그게 있잖아요. 주당, 음식 주당. 네. 음식 주당인데, 그게 꼭 상가집에서, 상가집에 귀신이 제일 많거든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귀신이 많아요. 네. 병원, 네. 상가집, 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죠. 네.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그 네. 다음에 술집, 네. 이런 쪽에서 많이 모이는 장소, 네. 이런 데 귀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오죠. 네. 근데 모르는 거야. 근데 처음에 머리가 띵하니 아파. 감기 증상처럼. 네. 그리고 조금 심하면 음식 냄새가 역겹거나,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이따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냥 뭐 병원에 가서 위험 치료나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빙의가 된다는 거. 빙의요? 심하면. 귀신이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그래갖고, 이제 내 자아가 없어지면서 자꾸 이제 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네. 방을 안 나온다거나, 네. 뭐 친구들을 안 만난다거나, 네. 그 다음에 뭐 네. 음식을 잘못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맥없이 아픈 거야. 기가 다 빨리니까. 네. 기가 쪽쪽 빨려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든 뭐든 음식은 정말 때와 장소를 가려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그왜 제사밥 같은 거 먹으면은 괜찮은데, 아니 왜 맛이 왜 일반 밥보다 맛이 좀덜 난다는 느낌 든다고 그러잖아요. 쌀도 그래요. 네. 쌀도 올려. 근데 그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신이 그런 거 드시지 않아요. 네. 그리고 조상님이 드시지 않아요. 네. 그냥 흡입만 하고 차려놓은 거 그거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 위에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쌀은 당연히 마른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쌀이 마르니까 당연히 습기가 없어지니까 쌀이 맛이 없지.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드셨다고 생각하는데 드시지 않습니다. 네. 그냥 보기하고 정성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조심, 입조심 막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말할때 조심하고, 음식은 꼭 맛이 없다기보다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맛이 없는 거고, 쌀도 오래 올려놓으니까 그냥 습기가 날라가서 그러는 거지, 신들은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흡양을 하시는 거지. 그거 나도 안 죽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봐야 알지. 부처님은 뭐 그냥, 저기, 부처님은 생미보다 밥을 좋아하시고 꽃을 좋아하시지. 생화. 좋아 말고. 생화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빌고 싶으신 분들은 생화가 좋습니다. 어느 날 생화를 갖다 놓고 싶으시면, 아, 부처님한테 뭔가 자비를 베풀거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미꽃이 괜찮아요. 아니, 장미꽃 이런 거면 안 되지. 가시 달린 거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근데 보통 뭐 국화 올리고 백합 올리고 뭐 카네이션 막 이런 거, 절에 가면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난. 그다음에 난이 제일 낫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사각 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사각 낄때 음식 주당이 걸립니다. 저는 주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주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뭐. 근데 주당이 뭔가 하다가 이제 저는 술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주당? 주당? 네, 저 슬랭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죠. 어머머머 저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 어머머머 네. 세상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대박이네. 네. 주당? 어 네. 그럴 수 있네. 네, 술 주사 이런 것처럼 주당 맞았다고 하길래 네. 아, 뭐 술로 맞았다 뭐 이런 얘긴 줄 알았더니 음식 주당이라고 하길래 그 음식이랑 술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네. 그 주당이 뭔가 하면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기 안마실수 나도 남자들이 안마 받으러 다니는 줄 알았어. 아, 그것도 그렇고 안마 받으러 가는 방식. 나도 그건 줄 알았어.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그 주당이라는 건 네. 이제 그거를 맞아서 당 네. 죽는다. 아 음식 먹어서 죽어. 의식주. 네. 의식주에서 그러니까 의복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거에 될 수도 있고 내가 잠자는 곳에도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바깥에서나 내 몸 안에서 끼는 거를 내 이 주가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 맞는다. 집에서 죽는다. 그걸로 해서 왜 선생님 일하실 때 그거 맞아서 죽으신 분들 왜 오셨던 적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실리셔가지고 막 나 죽죠. 예. 네, 막 그러면은 막 오바이트 진짜, 막 오바이트 쏠린다고 하고 막 꺽꺽거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막 집에서 죽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이 없죠. 거의 병원에서 근데 네, 네. 옛날에는 객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난 걸 객사라 그럽니다. 네, 객사.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은데 거기 가서 너 건져 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돌아가셔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집 아니니까 그거는 굳이 객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네. 돌아가신 분은.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때 네. 그게 객사입니다. 네, 네. 오토바이나 차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고 나면 형사사건이죠.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은 객사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길 그러니까 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러면 거기 가서 넋을 건져 와야 돼요. 네. 꼭 물에 가서만 건져 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왜 그 예전에 성우분인가 그 찹쌀떡 드시다가 그렇죠. 네. 네, 돌아가셨잖아요. 어. 그런 게 주당 그렇죠. 맞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에 무슨 귀신이 꼈거나 그 떡에 뭐가 붙어 있거나 해갖고 네. 여기 목에서 안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런 게 음식 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고 가시는 게 그분은 분명히 그 전에 무슨 상가집을 갔다 왔대거나 네. 뭐가 있었던 거죠. 그 찹쌀떡 먹고 죽는 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맥없이 그 꼭 내 또 꼭 죽지 않아도 음식 먹고 탈라는 거를 주당 맞았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저거 저기 쓰레기죽 같이 끓이는 거 있어. 개죽. 된장, 개죽. 네. 된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찬밥하고 신김치 네. 막걸리 넣고 팍팍팍팍팍 끓이는 거야. 네. 그 사람 아픈 사람 머리카락 손톱 발톱 침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네. 팍팍팍팍 끓여요. 네. 그 사람 몸을 막 휘둘러주고 그게 바로 개죽이에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알을 경우에 네. 아 이게 주당 같다 이랬을 네.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얼른 무속인 선생님한테 풀어야죠. 아. 그 푸는 대로 이제 좀 힘들어요. 네. 생닭으로 할 때도 있고 네. 피로 할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힘듭니다. 뭔 얘기 하려고 나 지금 이렇게 고문을 시키는 거야? 주당 얘기? 주당 얘기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주당으로 가시고 나면 풀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무당 선생님들이 주당 풀려면은 힘들죠. 거의 숨이 안 쉬어져요.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주당으로 간지를 모른다는 거 문제는 아 그냥 병 걸려서 간 줄 알지 네. 찹쌀떡 먹어서 목에 걸려서 죽은 줄 알고 네. 술 먹고 그냥 뭐 술병 나서 죽은 줄 알고 암이 걸려서 그냥 암이 와서 죽은 줄 알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왜 빈혈로 갑자기 악 하고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동토주당입니다 그거는 음식 주당도 주당이지만 분명히 그 전에 친구가 돌아가셨든 어디에 돌아가셨든 뭘 드셨을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급사 네. 그거는 집안의 동토 그런 걸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면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자식으로 내려와요. 2대, 3대에 걸쳐서 그걸 안 풀어줬을 경우에는 돈 없다는 핑계로 그래서 신병이 오는 거고 조상병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사의
삼재에, 아홉수에, 그 다음에 나와 올해 띠가 안 맞을 경우. 네. 개박살 납니다. 아.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일단은 무당집에 안 가고, 병원부터 찾아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증세가 병명이 잘 안 나타나고 이상한 병이 할 때는 후딱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일단 이런 데 와서 먼저 풀고, 나 자꾸만 그런 거 물어보면 나 자꾸 50kg 짜잖아. 씨, 그 딴 거 물어봐. 씨. 그 어쩔 수가 없죠. 귀신병.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병원에 가면 진짜 병원빨이 받습니다. 네. 약발도 받고, 주사 놓는 것도 그렇고, 굳이 째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그래서 죽은 사람 몇 번 봤거든요. 아. 근데 그때 금방 죽는 게 아니고 한 1, 2년 있다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로 해서 죽은 거는 모르는 거지. 네. 가지 말라는 거, 이사 잘못 가는 거 진짜 정말 큰일 날 일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만큼 금방 죽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도 무섭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보충을 해야 됩니다. 면역력. 그러니까 면역성 있는 음식을 잘 드시면 그런 병에는 안 걸려요. 선생님, 그리고 가끔씩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 먹지 말아라 할 때 있으시잖아요. 가끔 어떤 신도분들한테는. 이거 당분간 먹지 말아라 할 때 있으시잖아요. 일 잡아놨을 때나 일이 끝났을 때 그리고 아니면 용궁기도 갈 때 용궁에 뭐 하러 갈 때 누리고 비린 거 먹지 말라. 당분간 이거 하루.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들 음식 가려야 됩니다. 만약에 구술 했을 경우에 정신적으로 빙이나 조상병이나 신병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미친 또라이 돼. 근데 지가 미친 또라이인지 모른다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길을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공황장애인지 뭔지 그거는 일명 그냥 병명이고 또라이들 엄청 많더라고요. 인생 또라이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기가 잘났다고 있는 인간들 너무 많은데 갑자기 주마등처럼 겁나게 스쳐가는 나쁜 인간들. 그러니까 아마 두당 맞아서 죽든, 객사를 해서 죽든, 천벌을 맞아서 죽든, 병 걸려서 아닌데도 병 걸려서, 아니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시름시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돈도 못 벌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말고, 진짜 보시 같은 건 안 해도 되는데, 나쁜 짓 같은 건 웬만하면 남 상처 주는 것들은 안 해야지 주당도 안 맞고 면역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 물론 면역성 약을 먹어야지. 그 약이 뭐지? 면역성 있잖아. 왜 홍삼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죠. 자기는 여러 가지. 홍삼은 누구나 잘 맞고요.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게 있답니다. 약장사 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할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면역력 강한 거. 그런 거 먹으면 귀신도 이겨낼 수 있고 자신도 있고 주당. 근데 주당은 면역력 갖고 조금 상관은 없기는 한데 나라고 달이 있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올해가 예를 들어서 올 경자년에 말띠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띠 같은 사람 상갓집이나 이런 데 잘못 가서 음식 먹으면 깨끄덕하지.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기는 해가 있어요. 춘기. 그리고 춘기는 달이 있고. 용띠도 있어. 달. 그렇죠. 있죠. 뭐 돼지달이 된다든가 뭐 돼지 해가 된다든가 이럴 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안,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해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맨날 얘기해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꼭 그래서 뭐를 할 때는 물어봐라. 그때는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면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죠? 그리고 한갑잔치나 이런 거 하면 안 될 사람. 그걸로 음식 주당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진짜 드시면 안 되는데 한갑잔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역국을 안 드셨는데도 밥만 먹은 채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일잔치 하시면 안 되시는데 하시면 또 하셔서 또 안 되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한갑잔치를 하지 몰라는 그 이유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쁜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로운 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이래서 거의 한두 달?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보통 몇 개월 안으로 그냥 병 걸려서 가셔요. 맞아요. 그래서 한갑잔치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올해 한갑이 경자생들이죠? 근데 뭐 지혜니까 생일달에 틀려서 안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드시면 안 될 분들이. 네네. 근데 그게 사정 없이 죽어. 네. 아무 병명도 모르게 맥없이 죽는다고 병원에 가서 죽을 수 있다니까요. 아, 네. 선생님 막 생일밥 먹지 말라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맥없이 너무 힘들어서 종합진단 다 받아갖고 그 병을 하러 갔는데 이미 말기야. 네. 말기면 어떻게? 그래서 나 이 길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어떤 사람한테 슬픈 일 있을 거라고 가을에 근데 그 집안에 아픈 환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 아... 응, 근데 치장한 말기였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삼재였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삼재 때 이 길을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삼재 때 그런 기운을 받아서 그 사람이 수술하면 안 되는 수술해가지고 그게 번져가지고 죽었다. 죽었다고 만지지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아무데 특히 요즘에 코로나 이거니까 음식 아무데서나 드시면 안 되고 이건 미신이라고 해도 믿으셔야 돼요. 네.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손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 아무데 가서나 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렇다고 꼭 집에서만 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면역성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는데 우울한 얘기했네. 갑자기 작가님이 주당 맞은 얘기 귀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그 밥 먹고 나더니 뭐 갑자기 먹는 걸로 바뀌었어. 근데 이거는 꼭 알으셔야 돼. 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기 70대 여러분들 저 20대하고 70대 여러분들 띠하고 상관없이 음식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 잘 물어봤네. 저 갑자기 생각났네. 네. 네. 20대, 70대 분들 바깥에 나가서 음식 드시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요 말을 합니다. 네.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음식 주당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이지만 그래도 밤에 잘 때 그래도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앉으시는 대로 되고 여러분 그래도 주당 걸리지 않게 음식 조심하세요. 감기 기침 콜록콜록 하지 말고 안녕.